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오늘은 제578돌 한글날입니다. 한글단체가 올해 우리말 해침꾼으로 강서구를 선정했는데요. 2년 전 부산시가 우리말 해침꾼으로 꼽힌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관련 소식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구에 조성 중인 에코델타시티. 도로 표지판에는 외래어인 에코델타가 그대로 써져 있고 한글 하나 없이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도 눈에 띕니다. 강서구는 거센 반대에도 에코델타시티의 전국 최초의 외래어 법정동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코델타동이란 이름이 국어기본법에 맞지 않다며 법정동 승인을 불허했지만 강서구청은 행정동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옆 동네 명지동은 오션시티로 불립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의도를 알 수 없는 외국 위인들의 이름이 붙었고 학교마저 지역명을 딴 영어가 쓰였습니다. 강서구청장은 한글단체가 선정한 올해 우리말 해침꾼으로도 뽑혔습니다. 해운대구의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등 외래어 단발은 부산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2년 전 이미 우리말 해침꾼에 선정됐던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사업, 세븐비치 어싱 챌린지, 15분 도시 해피 챌린지 등 시정에서도 외래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이지만 정작 시민들은 사업 이름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말을 보호해 주는 거지만 그 정책이나 행정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국민의 그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578돌을 맞은 한글날. 부산은 잇따라 우리말 해침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개선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